안녕하세요, 브리쌤입니다. 오랜만에 교회 곳곳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2021년도 크리스마스 교회 곳곳을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은 붉은 톤으로 많이 넣을 거고, 특히 그 절지들을 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오너먼트라든지 아니면 포인트 모아들을 이용해서 좀 겨울 내내 오래오래 보실 수 있는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함께 만들어 볼게요. 네, 대나무 살인데요. 평소에는 제가 납작한 대나무 살을 가져오는데 오늘은 지름이 동그랗게 있는 0.23 정도의 지름을 가지고 있는 대나무 살, 아주 길쭉한 스틱이거든요. 이거를 반단 혹은 한 단을 전부 다 사용하셔도 돼요. 근데 한꺼번에 구부리면 잘못하면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크죠. 이런 거를 반단 정도, 한 두세 개 정도를 먼저 부드럽게 마사지 한 다음에 이 대 자체를 다 쓸 거예요. 자르지 않고. 오늘은 이걸 이용해서 동그랗게 만들고 그 위 안쪽을 뾰족뾰족하게 말채로 튀어나오게 할 거예요. 이 상태를 그냥 쓸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꽂지 않고 한두 개씩 따로따로 꽂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예 길이가 다 똑같지만 그 높이가 아주 조금씩은 다르게 일부러 이런 식으로 스프링 같은 느낌을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길이는 똑같지만 꽂는 그 위치에 따라서 높이나 아니면 그런 이 틈이 조금 달라질 거예요. 네, 한 단에 한 20번 정도씩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번 정도만 사용해 볼게요. 네, 스프링 같기도 하고 아예 한 줄 정확한 동그라미 이렇게 뭉쳐져 있는 느낌이 아니라서 요 사이사이에 다른 줄기들을 이렇게 관통시킬 수도 있게 만들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낙산홍인데요. 낙산홍이라고도 하고 낙상홍이라고도 하는데 겨울에 정말 이거 없이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이 사용되는 절지죠. 이거를 이용해서 이 동그라미 안에 제가 자주 사용하는 디자인인 거 아시죠? 이 안에 풍성하게 빨간색 열매를 돋보이게 만들어줄 거예요. 크리스마스에는 이 낙산홍이 아니고서는 이런 붉은 톤을 예쁘게 낼 수 있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저희 크리스마스 내내 두고 볼 거라서 12월 달에 미리 했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조화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교회 꽃꽂이는 꼭 생화로만 해야 되냐, 조화를 올려두면 안 되냐. 왜냐면 교회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매주 생화를 올려드릴 수 없어서 꼭 생화로만 해야 되는 그런 무슨 룰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건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도 생화로 계속 하고는 있지만 교회 꽃꽂이는 조화로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신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상황에 맞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나무 하나가 다 한 단이었어요. 이 상태로 이 모양 형태가 지금 너무 좋기 때문에 얘를 중심에다가 넣을 거예요. 대신 조금만 키 낮춰서. 자, 나무 소재들은 뭐 마를 수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말라도 괜찮은 아이들도 있지만 일부러 저는 폼을 지금 물을 묻혀놨거든요. 조금이라도 이게 생 가지기 때문에 물을 먹을 수 있게 좀 쪼갰습니다. 중심을 먼저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아까 썼던 이 줄기들 그대로 그 라인 옆에다가 붙여줄 거예요. 자, 두껍고 단단한 가지들부터 사이사이에 얘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화형처럼 꽂아줄 건데요. 뒤에도 풍성하게. 뒤에서부터 우리가 교회 꽃꽂이를 일방화로 꽂지만 항상 뒤쪽에도 늘 꽃이 많이 있는 것처럼 표현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시죠? 앞쪽에만 꽃이 막 몰려있으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요, 이 낙산홍 빨간 열매 떨어진 걸 다 주워서 물에다 그냥 둥둥둥 띄워놓기도 하시고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루돌프 빨간 꽃, 코처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그죠? 네, 프리스실라 유튜브 구독자 중에서 우리 멤버십 고객분들이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공지한 것처럼 12월까지만 멤버십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죄송하게도 저희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더 다양한
그런 영상 컨텐츠들을 올려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에 해지를 하게 되었어요. 만약에 저희가 멤버십을 위한 영상만을 올리게 된다면 그것도 다른 우리 구독자들 분들께서 너무 많이 기다리시기도 하고 또 멤버십을 특별히 결제를 하고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다양한 것들을 자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빠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멤버십 분들한테, 멤버분들한테 더 좋은 혜택을 드리지 못한다면 그냥 해지하는 게 낫겠다라는 고민을 같이 하게 되었어요. 많이 양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또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좋은 컨텐츠들을 계속 상상하고 만들어낼 때 또 많은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배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교회 꽃꽂이만 올리는 그런 영상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컨텐츠들도 많이 올려드릴 건데 교회 꽃꽂이도 지난번과 같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회 꽃꽂이를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계속해서 관심과 사랑 많이 부탁드릴게요. 교회 꽃꽂이의 영상을 주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매주 또 새로운 디자인을 어떻게 할지 막막하기도 하고 고민이 많이 되셔서 저희 영상을 많이 보실 거예요. 예전 작년, 재작년 영상까지도 다 일일이 찾으셔서 보시는 분들을 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성전 꽃꽂이 디자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매주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내가 직접 이런 디자인을 구상하면 어떨까 하고 실제로 내가 그 디자인을 배워서 만들어 보는 것들을 훈련하는 수업이거든요. 1년 동안 교회 꽃꽂이 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디자인하고 사입하는 거를 충분히 해내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2월 12일 날 시작하는 성전 꽃꽂이 2기 디자인 수업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완전 붉은 톤이 정말 눈에 확 들어오죠. 사실 이런 동그라미가 싫으신 분들은 삼각형으로 세우셔도 되고 아니면 사각형으로 세우셔도 돼요. 크리스마스 때는 보통 이렇게 콘트리 모양으로 뾰족하게 삼각형을 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동그랗게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제가 이 말체를 이용해서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오게 할 거거든요. 이 말체의 뾰족하고 거칠어진 그런 부분들도 그냥 사용을 할 거예요. 이 사이사이에 꽂아줄 거예요. 말체를 조금 화려하게 밖으로 많이 튀어나오게 했고요. 사실 포인트는 낙산홍이기 때문에 한 단을 조금 더 앞쪽에 더 넣을 생각입니다. 말체하고 낙산홍이 오늘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 뒤에 동그라미가 없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낙산홍을 넣었고요. 우리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늘은 낙산홍과 말체가 주인공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색깔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하고 싶어서였어요. 지금 크리스마스 때는 대림절 기간 동안 보라색을 주로 많이 써오셨는데 연보라색에서 붉은색으로 가요. 그 기간의 그런 의미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은혜들 그것들이 색깔로 표현하자고 보면 하얀색에 이르기까지 보라색에서 빨간색으로 포텐이 터지고 그 다음에 하얀색으로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꼭 색깔로 대비해 볼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그 붉은 톤으로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쁘게 기쁘게 예쁘게 우리가 만드는 것도 초점이 있지만 의미에도 조금 초점을 준다면 왜 붉은 톤으로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상기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붉은 톤으로 했고요. 아래는 말 그대로 정말 깔끔하게 어떤 꽃도 막 덩어리진 꽃을 넣지 않을 거예요. 그냥 단지 아주 작은 안개꽃 조금 정도만 넣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여기에는 물을 잘 올린 안개가 있고요. 지금 너무 땡땡하고 좋아가지고 사실 아쉬워요. 근데 이 안개꽃도 사실 말라도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데 조금만 얼굴이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마를 거라서 그냥 안개를 선택했고요. 눈이 온 것처럼 표현하고 싶어서 안개를 썼습니다. 얘는 구름비 나무예요. 구름비 나무는 우리가 가을 겨울에 리스로도 많이 사용하는 나무인데 앞뒤로 그 잎사귀에
그 재질이 되게 느낌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재미있는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데 구름비나무로 아랫부분에 그냥 두텁고 강직한 느낌을 보여주고 사이사이에 안개꽃으로 조금 눈 내린 표현만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런 디자인들은 분명히 교회에서 교회 꽃꽂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한 묵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필요한 묵상들, 그 은혜들을 꽃꽂이에 꽂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 예, 구름비를 꽂고 나니까 어때요? 좀 붉은색이 더 많이 돋보이죠? 잎사귀가 두꺼운 그런 매슬리프이기 때문에 단단하고 이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구름비 나무. 포인세티아 조화를 가지고 왔는데요. 포인세티아 조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근데 하나씩 하나씩 붉은 톤만 보이는 게 싫어서 일부러 하얀색 포인세티아를 3개, 3송이 가져왔어요. 이렇게 예쁘게 펴서 뒤에 철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나 올려주고 싶은데 여기 대가 너무 짧거든요. 그럴 때는 말채랑 붙여가지고 연결해서 꽂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를 짧게 잘라서 그냥 말채에다 묶어버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밋밋할 것 같은 이런 부분에 그냥 포인세티아를 만들어줬고요. 금색, 뭐 핑크색, 초록색, 흰색 굉장히 많아요, 포인세티아도.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의 색감을 어떻게 넣고 싶은지 가서 결정하셔도 괜찮아요. 마지막은 안개로 눈 내린 것처럼 이 아래쪽을 꾸며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해 보았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화기 혹은 교회 사이즈에 맞게 낙사농이나 말채를 단수를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뒤에 있는 대나무살 같은 경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삼각형 뾰족하게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느낌이 나게 하셔도 좋고 사각형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계절 감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그런 소재들을 이용하지만 우리가 꼭 빼놓지 말아야 될 것. 제가 구구절절 얘기했지만 이것을 꽂는 그 우리 교회 꽃꽂이의 그런 의미도 좀 되새기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꽃꽂이 항상 고민하고 만드시냐고 고생 많으신데요.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끝까지 감사함과 은혜로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꽃과 같은 여러분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